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뭐 트윗 하나 이렇게 날리는 손가락질 하나로 감축을 지시하고 싶을지는 몰라도 일단 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철수, 감축, 현실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정치적인 주장. 이 아닌가. 본토로 불러들이면 그나마 한국이 내고 있는 1조도 지원받지 못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손실이 따를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협상 방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 특히 방위군단군과 연계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55%가 상관없다. 이건 미국을 위한 것이다. 네, 감축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놀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카드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감축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감축 자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뭐 트윗 하나 이렇게 날리는 손가락질 하나로 감축을 지시하고 싶을지는 몰라도 일단 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있는 그 국방 수권법인가 그게 어쨌든 간에 28,500명 이하로는 감축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상원을 통과해 있는 상태고 하원에서는 물론 그런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군수법이 통과를 했지만 수권법이 통과를 했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상하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절충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네. 미군 감축이라는 것은 지금 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도 방위비를 압박하는데 우리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불안케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는 있죠. 네. 활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절반 정도가 그렇게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활용하려는 의도도 계획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카드가 별로 쓸모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유효한 카드 같지는 않다. 말씀이시고요. 네. 특히 지난 11월 5일 한미 국방장관이 이제 SCN, 한미 연례안보의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도 현재의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년에 6조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평택 기지가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돈으로 들어간 것만 해도 18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그 여객 미군 기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디 르포를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군들이 최저 이제 우리 평수로 47평에서 55평, 67평의 배정이 돼서 아주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한 금액 가운데서 약 1조 3천억 정도를 쓰지 않고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다 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혜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총액 방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식의 이제 소요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내놓아서 거기에 맞춰서 합계로 해서 하는 방식인데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 소요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불용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협상 방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의견과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질문이 있고 또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의견 질문 또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분토론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미리 의견과 질문 받았습니다. 좋은 의견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 많이 보내주셨어요. 먼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네, 아이디 주갤러님,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주한미군 철수가 단순히 주한미군의 철수만을 의미할까요?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외국 자본이 회수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같이 물어보셨는데 최재성 의원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그건 가정이 조금 지나친 가정이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렸지만 감축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이제 철수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걸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은 이제 해당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도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 경우에는 한반도 통일 후에도
이 필요하면 주둔할 이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수, 감축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정치적인 주장. 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철수 아니라는 것이 일단은 좀 비현실적이다. 그렇습니다. 네, 감축도 사실상 별로 이렇게 용이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아이디 이각중진님, 이미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5조에서 6조라고 합니다. 여기에 5조 원을 더 요구하는데 차라리 그 비용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고 핵잠수함을 개발하면 자주국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니 차라리 자주국방에 쓰자라는 의견인데 신범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전략적 의미를 고려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감정적으로는 좋지만 또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저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딴 데로 보내봤자 본토로 불러들이면 그나마 한국이 내고 있는 1조도 지원받지 못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손실이 따를 거예요. 다만 효과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한국의 안보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사실은 우리가 철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수가 아니라 지금 이제 보병사단은 로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우리 빠져나가고 안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첫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흔들려요. 이 과정에서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하면은 안보 리스크가 증강하고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증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손실이 뭐 수십억 달러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한미동맹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주국방에 쓰는 비용, 뭐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을 아껴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 6조면은 뭐 모병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마련이 된다고 보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모병제가 필요한가는 또 별개의 문제. 왜냐하면 미군, 저도 뭐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면 미국에서 군대 가는 사람들은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군을 그렇게 만들 것인지 그런 부터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우리의 첨단 전력 증강 쪽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